대망의 와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이야. 에피소드 9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에피소드 9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위치 설트 시작해보도록 하죠. 롯게임 갑시다. 바로 가죠. 바로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하실 거니까요. 가봅시다. 뭐니? 저쪽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 속이 쓰린 것 같아. 루즈, 단 거에 좀 약한 타입이구나. 아, 하긴 루즈 공간에 뭔가 단 거는 많이 안 보였다, 확실히. 그렇다면 라임인가? 아, 이 분위기는 라임, 이 BGM은 라임 맞지. 이건 라임 맞다. 아, 맞네. 분위기가 바로 그냥 라임 내네. 어? 안녕? 으흐, 으히. 과자집은 옛날부터 동경해왔어. 이걸로 썩지만 않으면 최고일 텐데. 아, 그거. 어릴 때 진짜 그 로망이지. 그쵸, 루즈네 공간은 온통 술이었죠? 확실히 이런 단 것 쪽은, 근데 술이랑 단 거 은근 잘 어울리는데. 저거, 노예를 규탄하는 것 같잖아. 어? 범인은 너다! 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응? 분명 윌라도가 이럴 때 이상하리만 윌라도가 이럴 땐 이 이상하리만치 냉정하니까 재미가 없지. 아, 아까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어제죠 저희한테는. 그 전에 노엘이랑 애들러가 둘이서 그 서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얘기 서로 했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인가 샬롯의 목소리? 일단 이쪽 먼저. 아마? 고마워. 자, 그러면 가볼까요? 아, 잠깐만, 세이브 한 번만 하게 해줘. 세이브는 소중하니까. 이건 뭐야? 보물상자는 텅 비어있다. 그치만 여러분은 두근두근함은 맛볼 수 있었죠? 뭐지? 그 두근두근함이 무엇보다의 보물이에요! 가자. 가자. 아, 네. 갑시다. 우와, 뭐야? 왜? 뭐야? 왜? 응? 뭐야? 둘이 뭔가 옷 달라졌는데? 이런! 노엘이잖아! 좋은 반응. 좀 재미가 없었으니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해봤어요. 그 모습 무슨 생각이야? 이거 말이에요? 멋지죠? 어? 잠깐만, 얘들아? 클레어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니? 우리 클레어 놔주지 않으련? 나 정말 너네 불안하다, 지금? 왜 그래? 왜? 사용 집행인 코스프레예요! 사용 집행인?
어? 아, 왜 이렇게 뭐냐. 어? 잠깐만! 그런 즉슨 이만큼의 일을 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일부러 기어틴을 주문해봤어요! 와! 짝짝짝짝짝짝짝! 아니, 근데 우리 클리어가 뭐 했다고! 지금부터 클리어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클리어, 상금 악마가 인간을 죽이는 건 룰 위반일 텐데! 어? 거리가 멀어서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루즈! 저건 안 되잖아! 글쎄, 만약 라임이 클레어를 죽인다면 네 말대로 룰 위반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루즈! 그럴 수가. 와, 잠깐, 저기까지 어떻게 언제가. 노엘, 역시 불쌍하니까 너한텐 조금만 시간을 줄게. 제한시간 이내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클레어의 처형은 취소하겠어요. 짝짝짝짝짝짝짝짝. 온 힘을 다해 와줘. 진짜로 죽일 테니까. 내가 시간 내에 오면 클레어를 건드리지 마. 오, 물론. 그럼 스타트. 와, 잠깐만, 시간 얼마나 줘? 세이브, 감사합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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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투클래스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구나. 아, 이 앞에 붉은 바닥을 넘으면 메뉴 화면을 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마지막 날인데 나레이션님 못 만나려나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컨디션을 조절한다면 지금입니다. 컨디션, 혹시 모르니까 꽉 채우고 시작하자. 갈게요. 시간 얼마나 줄여놔. 고! 와, 2분? 아, 요런 타입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아, 잠깐만, 지나가고. 오케이, 중간 저장 했고! 오, 큰일 났다. 와, 잠깐만, 이 속도로 될 수 있어? 아, 실수다! 아, 잠깐, 마음 급해. 아, 큰일 났다. 나 지금 되게 마음 급해. 아, 얘 클레어가 위험에 처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져. 와, 잠깐만, 시간 너무 없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실수하고 가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저장? 잠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아니구나, 쉼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정? 다정은 무슨. 달의 물방, 오케이, 이걸로 저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제발, 제발. 아, 나 클레어 죽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괜찮아, 이분은 생각보다! 아니야, 제발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마음이 너무 급하다. 실수가 너무 많다. 조심해야겠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아, 나 저 잠깐만, 저 위에 네 개의 동그라미를 보니까 침착이 안 돼.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 저거 너무 무서워. 잠깐만. 지금! 오케이, 됐어. 저장하고. 아, 잠깐만! 많이 온 것 같아! 많이 온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야, 여기도 공간 있구나. 잠깐만. 아, 되게 미끄러지게 쉽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겠다만. 아우, 정말! 어? 개수제한도 있어? 어? 잠깐만. 아! 체력단. 아, 잠깐만요. 처음부터요? 아니요. 침착. 맞다, 체력도 깎이지, 죽으면서. 아. 잠깐만요, 침착하고 갈게요. 이러다가 구할 것도 못 구하겠네. 진정하고 가야지. 라고 말하자마자 진정을 못했어. 아우. 아니 근데 이게 마음이 진정해야지 하면서도 급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저 위에 클레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침착이 잘 안 돼. 하려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저 앞에 쉼터 있으니까 저기서 한번 다래물빵을 먹고 다래물빵을 챙기고 하나 먹고 오케이 꽉 채웠으니까 가자. 침착하고 서두르지 말고. 이거 거의 자기 최면 수준이야. 지금 솔직히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나에게 최면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침착하자, 서두르지 말자. 여기서 여기!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왔어. 아까보다 훨씬 빨라. 오케이. 아 이거 은근히 이게 은근히 손도 굳어가. 점점 긴장해. 사람 긴장하게 만드네 진짜. 아 다왔다! 여기다! 왔어. 놔줘 제발 놔줘.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 약속대로 클레어를 돌려주실까? 아, 그러고 보니 그런 약속이었지. 그럼 구속을 풀고. 에? 야, 왜 그래? 저기. 노엘. 어지간히 좀 이런데 집착하는 거 관두는 게 어때? 제 아무리 동경해도 애타게 그리워해도 어차피 보답받지 못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알아.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야! 아! 손이 미끄러졌어!
이거 인형. 아, 지금 순간 심장 뚝 떨어졌었어. 와. 야, 너 진짜. 와, 진짜 무서웠다. 와, 잠깐만. 어, 심장 아파. 우리가 클레어를 죽일 리가 없잖아. 상급 악마가 인간을 죽이는 것은 룰 위반. 네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게다가 지금 루즈님의 눈앞인데? 위반했다가는 어찌 될런지. 어우, 무서워라 무서워. 너희 뭐, 난 널 위해서라면 룰 정도는 어겨도 되지만, 라인, 나 몇 가지 섬뜩하게 죽이는 법을 알아. 클레어한테 시험해볼까?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비명을 지를까? 그래서 넌 그걸 보고 어떤 얼굴을 지을까? 생각만 해도 몸부림쳐져. 넌 걔 구원할 수 없어. 구원받지 못하지. 더욱더 괴로워해. 네가 포기할 때까지 몰아붙일 거야. 싫어지면 이 우리랑 똑같아져도 좋아. 환영할 테니까. 넌 너희 주장하는 건 잘하지만 너무 우습게 보는 소리를 했다간 그 썩은 내를 끄집어내서 고깃덩이로 만들어 입에 쳐넣을 거야. 루즈...님... 그거 무섭네요. 그럼 우린 이쯤하고 물러날까? 그럼 너의 불행을 빌도록 할게. 루즈, 꺼져, 못난 것. 루즈. 아, 짜증나. 난 밑에 것들이 우습게 보는 건 죽도록 싫거든. 이봐, 노엘. 네가 그러니까 쟤네도 우쭐대는 거란 말이야. 역시 넌 너무 물렁한 것 같아. 넌 그게 진심일지 모를 테지만 이야기를 끝낼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 언제까지고 어물쩡 되니까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작작 좀 하라고! 네가 그러면 이 저택은 영원히 닫혀버릴 거야. 뭐지? 이렇게 보니까 로즈 진짜로 그냥 동생 걱정되는 센 누나 같아. 어떡해? 뭐지? 우리 로즈 뭔가 그냥 누님 같아. 뭔가 걱정은 되는데 말이 세게밖에 안 나오는 누님 같아. 뭐지 이 느낌? 그렇지. 로제 말대로 스스로도 물렁한 점이 있었을지도 몰라. 맞아. 내가 볼 때 넌 너무 물렁해서 바스라질 것 같다니까. 이만 끝낼게. 고마워, 로즈. 뭐, 솔직히 난 네 말로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일단 이야기를 끝내기만 한다면 엔딩은 뭐든지 좋아. 알고 있어. 뭐지? 오랫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정들었나? 근데 순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러니까 악마랑 엮였을 때, 이 게임에서 악마랑 엮였을 때 어머 뭐지? 챙겨주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어머 센 누나 그냥 센 누나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가슴 한 언저리가 자꾸 불안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 게임 하다 보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난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끝내면 깊은 어둠 속에서 난 다시 외톨이가 되니까. 12년 전 너와 숨바꼭질을 하던 그날, 나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이 저택에서 사라졌지. 맞아. 그날 난 이 세상의 금기를 건드렸어. 금기를 건드렸어? 응? 나는 악마의 꿈에 빠져 가서는 안 되는 저쪽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어. 악마가 사는 지옥에. 지옥의 밑바닥에서 나의 몸은 괴물한테 먹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 먹혔다고? 그래서 난 이 저택에서 나갈 수 없게 되었어. 그리고 나의 뒤를 쫓듯이 네가 이 저택을 떠나고
12년의 세월이 흘렀어. 다시 넌 이 저택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넌 이 저택에서 죽었어. 그것이 마녀의 마음을 둘러싼 이 이야기의 모든 시작. 이런 거 싫어. 이런 건 인정 못해. 이런 일로 클레어가 죽다니 있을 수 없어. 어째서 이런 건 안 돼. 안 돼! 클레어는 행복해야 할 사람이야.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러니 부탁이야, 루즈. 돌려줘.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시간은커녕 이야기의 기억조차 희미해서 기억이 잘 나질 않아. 하지만 결국 어느 하나 해내지 못했지. 클레어는 이번엔 네 편을 들고 있어. 이야기를 끝내려면 난 2번이 좋다고 보거든. 그치라. 그러나 제자의 말대로 이걸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몰라. 넌 날 구해줬어. 클레어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야. 모든 게 끝나고 설령 이 몸이 어둠에 가라앉더라도 차라리 바라는 바일지도 몰라. 클레오,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왜냐면 난 너야 진짜 어쩌면 좋냐. 이 알 진짜 어쩌면 좋아. 이러고 5일째야? 아, 얘 진짜 어쩌면 좋냐?